같이 해서 여러 이렇게 음원 조명 오셨지만 감사합니다. 오늘도 2022년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첫째는 건강입니다. 건강이 있어야 또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열심히 사역하다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, 사역자님들 되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교회에서 안 할 거예요. 저기 역삼동 거기서 할 거예요. 그리하시고 이제는 제가 하는 가는 길을 주님께서 더 밝혀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너무 고맙고 너무 따뜻한 우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. 그냥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그냥 눈물이 안에서 잠겨요. 솔직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우고 또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. 제가 물론 찬양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제 안면마비가 12년 전에 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어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